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드디어 이제 이번 시간에 담보물권으로 들어왔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유치권 정리할 거고요. 유치권 정리하고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유치권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 때로 두 문제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유치권을 좀 어려워하시죠? 어려워하시고 조금 그 어렵게 나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많은 걸 정리해야 되고 양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연습이라고 까다로운 것이지 내용 자체가 양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반복하셔서 내 것을 만들면 충분합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유치권은 뭐냐면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유치권의 개체는 타인 소유 물건이고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고,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만 담보가 되고요. 다른 담보 물건과 다른 점은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 거죠.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합니다. 자,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판례도 있고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타인 소유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유치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점유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해야 되고 유치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따라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돼요. 다만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라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얘기는 유치권자 유치 목적물을 돌려줬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여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서 유치권자가 자신이 적법한 점유자임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점유자이어야 하지만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스스로 뭐 할 필요는 없죠?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점유하고 유치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의 소유권 자체가 없다 이런 학설도 있고 있지만 반환 청구권만 없는 거다 이런 학설도 있는데 그냥 공통적인 거니까 우리는 그냥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유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됐으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물상대위권도 없어요. 물상대위권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경우거든요. 그럼 목적물이 멸실되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돼야 되니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자에게 또 뭐도 있는 거죠? 점유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점유 상실의 원인이 침탈이라면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침탈을 이유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그 목적물을 돌려받게 되면 돌려받은 때 소멸됐던 유치권이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결연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복잡하면 한도 없이 복잡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필요비, 유익비, 공사 등입니다. 자, 목적물을 수리한 필요비와 목적물을 계량한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요. 그 목적물에 관한 공사대금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이 매매 대금도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과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참 잘 나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이 한 달 후에 지급해라, 두 달 후에 지급해라 상한 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성립 요건인 거예요. 자, 내용입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원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에 의한 상한 충고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자, 공사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된 후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경락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달라고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 있죠. 그렇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없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이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구를 가지게 되면 그 목적물로부터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간이 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제권. 별제권이라는 권리는 뭐예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도로 완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하고 유치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기억할 것은
유치권자에게만 별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저당권자에게도 별채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실수취권이죠.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 그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수취한 과실을 또 뭐 할 수 있죠? 변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일단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다만 채무자의 승낙을 얻었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아니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유치권자도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기억해 두시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주택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을 원래 목적대로 주택대로 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유치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것은 그 경락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채무를 이행해달라고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고 목적물이 점유해야 되잖아요. 목적물의 점유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언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변제기가 도래해서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매가 시작됐다는 등기잖아요.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이런 말로 써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게 되면 그 목적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말로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표현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다른 말로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치권의 마지막으로 소멸 청구죠. 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될 선관 주의 의무가 있고요. 또 목적물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이때 하는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타담보 제공이죠. 자, 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동의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소멸 청구하는 순간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 두 가지는 좀 구별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요, 유치권에 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 좀 꼼꼼히 보시면서 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저당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당권 정리하고 계약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계약법 끝나면 이제 민사특별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더위 고생하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